먹을래? 쿼트로 치즈 와퍼라며. 쿼트로 치즈 와퍼 두 개밖에 없다고. 안 좋다면서 지랄이야. 너 씨발 내가 먹게 한두 번 먹겠냐? 아 그렇지. 치킨 먹어도 있으면서. 아 씨발 안해. 저게 처먹는 방법. 제발봐 진짜 존나 돼지 같아. 오늘 너와 김순배가 과연 찐인가 가짠가 테스트한 날이야. 그러면 놀랄텐데. 왜? 너무 찐이어서? 걔 존나 금사빠잖아 알지? 너한테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졌다는 건 딴 여자한테도 쉽게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야.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사랑에 빠진 거면 일단 눈이 높은 편이고 그렇게 쉽게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. 걔 콜라보했던 유튜버 다 좋아했어. 아 근데 이런 느낌 달라.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애가 아니야. 그건 나고. 아니 진짜 성대. 아니 근데 성대랑 그냥 마음 확인을 해서 뭐 할 건데 너네가? 김순배가 널 이용해 먹는 거 아닌가 싶어. 순배 그런 애가 아니라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. 응? 네 얘기? 나 안 울어. 응? 네 존나 온 거 내가 봤어? 하여튼 그래서 오늘 2대1 데이트를 할 거야. 2대1 데이트 스페셜 게스트 2대1 여자가 누군데? 그러니까 존나 예쁘고 몸매 개쩌는 누나. 아 근데 잠깐만 승대가 금사빠져서 그 여자랑 나랑 있을 때 빠지나 안 빠지나를 검증하는 거야? 그렇지. 씨발 그게 뭐야? 왜? 빠질 것 같아? 왜? 아니 씨발 굳이 나를 왜 비교를 하는 거야? 지금 잘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빠질 것 같아? 아 백 빠지는 뭔데? 우리 여행인데 좀 시계 접었지. 빠져야 되는 거야? 아, 좋다. 너 오래. 또 지랄하네. 너 오래. 약속 시간 몇 시야? 지금 몇 시야 이 X나? 아니 굳이 따지면 니네가 나 데려왔어야지. 어차피 가는 길인데 날 데리러 왔어. 그래서 늦은 거야 지금? 뭐라고? 안 데리러 왔어 늦은 거야? 아 니네가 미안하다. 그냥 잠들어가지고.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게. 너 이거 촬영 시간. 오 뭐야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? 야 이 X년아! 와. 아 너만 아 좀 제발 조용히 해. 너만 안 나오면 된다 했잖아 내가. 우리 너 내가 우리 너 채널에서 내가 화나게 줄게. 내가 제 성대모사 볼게. 뚝뚝뚝뚝뚝뚝. 어쨌든 너 채널 뚝뚝뚝. 어쨌든 오늘 이렇게. 아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이쁘게 왔어? 미쳤네. 내가 말했죠? 아 미쳤어. 오늘 진짜 이쁘게 왔는데. 둘이 지금 뭐 꽁냥꽁냥 아주 그냥 거의 사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. 아 이제는 부정도 안 해 이런 얘기해도. 아 그건 아니죠. 지금 이제 좀 아직 그래도 좀 신중한 편인 거죠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바람이. 그러게. 저는 모델이자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소믈리에 맘입니다. 네. 무슨 모델? 저 란제리 그리고 웹화보 하고 있어요. 혹시 오늘 그러면 수영복도 가지고 오신 거예요? 네. 아 좋다 좋다. 저도 좋아요. 그 승배랑 현서가 요즘 썸을 타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김승배라는 제가 현서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닐까 제가 금사빠라서 검증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오셨어요. 그래서 몸매 좋고 예쁘신 분이 과연 승배를 유혹했을 때. 오 기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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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30살 김승배라고 합니다. 네, 아직 네. 여자친구는 없고요. 아, 네. 네,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29살이에요. 지금 상당히 동안이시네요. 아, 그래요? 20살 초반인 줄 알았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조금만이다. 승배 이상형이 얼굴은 귀엽고 또 섹시한 분이라고. 정확히 섭외 왔네. 이상형이 좀 적합해요. 아, 네라고 하시죠. 아 제가 뭐였네. 아니. 왜 너 신경을 쓰는 거? 오케이. 승배를 처음 보시니까 어떠세요? 스물이 더 어려 보이는데? 아 어려 보인다고요? 아닌가? 아 말로 네. 아 말 놓는 거예요? 아, 말 놓을래? 야 이 새끼 존나 금사빠네. 아 뭔 소리야. 아 내가 지켜봐라 이 새끼. 아이 뭔 소리야. 야 너 보면서 내가 뭐해. 야 저 지금 심심미약이라 손 좀 잡아주세요. 저분 근데 좀 진짜 예쁘신데? 진짜 예쁘시네. 하시고 어때? 어떤 생각이 들었어? 선배랑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짜증나?
아 근데 아직까지는 뭐 아직 좀 지켜봐야지. 아직은 괜찮아. 아직은 승배랑 약간 업텐일 수 있다. 말보다 행동이에요. 오케이. 몸이 어디 쪽으로 먼저 가는지를 봐야 되니까. 오케이. 그러면 테스트 일단 해봐. 너가 딱 저기 안쪽으로 앉아 있고 승배가 과연 어디 타나. 여자분을 먼저 태울 테니까. 어때? 좀 어때요? 승배 진짜로 어때? 실제로 보니까. 어 되게 말도 잘 해주시고 자상하신 것 같아요. 이상형이랑은 별로 아직은 관련 없어요? 아 저 자상한 거 좋아해요. 아 진짜요? 네. 저는요? 네? 일단 그 저 현서 뒤쪽으로 앉아주세요. 아, 두 분 좀 인사 좀 나누고. 네 친해요. 소블리님. 전 덤블리. 네? 현재 어떤 저 분을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? 아 큐트 섹시는 맞네요. 차로 자연스럽게 편하신 자리로 앉아주시면 됩니다. 야, 당신 똑똑해. 아니 이게 카메라 구성 이게 카메라는 말보다 행동이에요. 아, 뭔 소리예요? 실명 뭐예요? 소영. 소영? 아, 이소영. 소영, 어? 소영님이라 할까요, 그럼? 어, 전 그냥, 돼요. 전 그냥 네. 소라 불러도 되나요? 아, 좋아요. 아, 네. 소라 부를게요. 소. 네. 소야라고 해야 될까요? 어, 좋아요, 좋아요. 네. 그럼 일단 우리 다 같이 말을 지금부터 좀 편하게 노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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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 승배랑 소영이랑 같이 요트 데이트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현서의 선택이에요. 뭘? 그 요트를 같이 타고 싶으시면 타시면 되고요. 안 타고 싶으시면 안 타도 됩니다. 요트를. 이렇게 셋이요? 네. 안 타죠. 안 타요? 아 왜냐면 이제 둘이 친해질 기회가 이제 필요하니까 네. 둘이 타고도 전 괜찮아요. 아 어디 한번 둘이 있을 때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? 아니. 이렇게 셋이서 좀 어색하실 수도 있잖아 소영님이. 네네. 둘이 놀다 오면 좋을 것 같아서. 소영이한테 인터뷰를 잠깐 막간으로 아까 했어요. 자상한 남자가 되게 좋다고 하는데 승배가 되게 자상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 승배 자상하지. 네 자상한 남자를 원래 되게 좋아한대요.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. 어 저 처음 타봐요 이런 거. 예쁜 노을을 한번 일단 보시고. 아니 같이 타. 야 이럴 때 요트 타면 최고인데. 그래 같이 타. 둘 친해지고 와. 아 왜 같이 타. 아니야 둘 타와. 타. 승배야 아니야. 너 말이 너무 영혼이 없어. 아 말만 같이 타. 그쵸. 아니 형도 같이 타. 아 저 아니 와 귀엽다. 우와 배경이 너무 이뻐. 아 그래 진짜 미쳤다. 나 이런 거 처음 봐. 와 진짜 너무 이쁘다. 내 남자였는데. 우와 와인이 있어. 좀 상하지 않대요? 아, 남자 선생님 먼저 오시겠어요? 아 예. 아, 컴온. 그다음에 자 뒤로 돌으세요.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손을 한번 잡아드리면 손을 위에서 한번 더 잡아주세요. 아 제가요? 여기서 잡아드리면 한 손을 더 잡아주시라고. 아 앉을 때까지. 아 네. 바로 밟으시고 한 번 더 밟으시고 네. 이렇게 해서 아. 자리에 앉혀주시면 됩니다. 자 또 낭만이 지네 노을에 와인에. 어 선대학 서비스입니다. 이런 거예요 선생님? 제가 바리스타. 아 바리스타예요? 네. 요즘에 해경이 싸한거 봐요. 네. 옛날에는 또 배에서 이동하시는 방법 육지하고 틀립니다. 주먹 네. 몸 뒤에 3분의 1이 머리에 3분의 1이 소영님 어때요 지금? 어 좀 기대돼요. 이런 거 좋아요? 낭만적인 거? 네 좋아요. 좀 설레요? 어때요? 뭐가요? 빨리 하자고 아저씨한테 동생님한테 빨리 하자고. 오 노래가 아 이거 싸네. 현서야 욱지야. 어떻게 하면 좋아. 욱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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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욱지야
어때? 기분이? 그지 같아? 나 진짜 아까 눈물 살짝 찼다. 그래? 어. 괜히 뭔가 서러웠어? 갑자기 서러웠어. 나 조금만 건드려 울 수도 있어. 같이 타면 되지 왜? 아 근데 또 쏘님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. 뭐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. 근데 저분은 진짜 너 신경 안 쓴다. 대단해. 소영이는 그지? 그래서 그런가? 저게 이제 오 예. 야 미친 거 아니야? 구름이 있어야지. 진짜 너무 이뻐요. 아 이쁜 노을과 이쁜 사람과 브라보. 네, 이런. 요즘엔 러브샷이 이거 너무 흔하잖아. 왜 이렇게 안 흔해? 아 잠깐. 잡게. 근데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지금 재열이가 동영상 하나를 보였단 말이야. 아 봐봐. 아 봐봐. 야 쟤 진짜 미친놈이다. 누가 큰일 나? 저 큰일 났다라는 말이 진심에서 나온 말인가 이지. 김승배 금사빠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. 아 여기 좀 더 달려가고 싶어. 소리 존나 지르면서 아! 이러면서. 아 지금 리라 쇼크인데 좀? 그만 봐, 그만 봐. 아, 나 이렇게 방금 뭐가 안 되지? 아, 나 존나 아마추어다. 나 몇 년 해야 돼? 아, 와, 와, 갬성 보소. 와, 하늘 보소. 와 지리 너무 야 이거 아 나 울 것 같아 풍경 보니까 너무 예뻐 왜 울어 하늘 예뻐서 하늘 예쁜데 왜 울어 왜 울어? 하늘 예뻐서 하늘 예쁜데 왜 울어? 내가 가서 울었다고 말하지 마. 아, 왜 울어 근데? 나 왜 울어? 나 왜 우는 거야? 왜 우냐고. 왜 진짜 왜 울지?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